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이제 파이썬으로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with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코딩을 했던 이 파일을 오픈하는 그 소스 코드입니다. 요것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 우선은 이 open이라는 함수만 사용할 때는 뒤쪽에다가 제가 파일을 열고 난 뒤에 이제 close를 꼭 해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혹시나 이제 우리가 파일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이제 열었을 때 그래서 서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close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주는 그런 형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클로즈를 하지 않았을 때 후에 이게 제대로 이제 닫힌 상태가 아니어서 후에 누군가 요거 작업을 하면은 이제 오류가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with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습과 같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파일을 파이썬 파일 with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이것을 그대로 Ctrl C, Ctrl V 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with라는 것을 키워드를 사용하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컨테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with라고 하는 키워드로 어떤 특정한 문자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의 객체 형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것을 바로 사용을 하고 이제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는 직접 실습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파일에서 with 한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as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서 이제 이 파일을 똑같이 불러오는 형식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ith로 바꿨다고 해서요, 이 코드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단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코딩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해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를 좀더더 효과적으로 코딩을 할 때는 이게 좀 이제 헷갈려요. 저도 이제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뭔가 이제 저 빠르게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짜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 부분까지 가면요. 자,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라인즈라고 정의했던 것들은 저희가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파일이라는 것을 바로 가져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로 가져와서 얘는 이쪽까지 하고요. 우리가 라인별로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인즈가 아니고 파일로 바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앞에서 정의했던 파일 클로즈는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세 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아까는 이제 저희가 다섯 줄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세 줄로 이게 만들어졌고요. 이 파일이란 곳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과값들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F4키를 눌러서 결과부터 우선 확인하면 똑같습니다. 앞에서 코딩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얘가 하고 난그다 출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종료가 돼요. 파일을 이제 객체를 닫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러 처리, 입세션 처리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입세션 처리가 제가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입세션 처리까지 해버리면은 그 코딩들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저 입문자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우선 처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입세션 처리를 할 때가 이제 된것 같아서 항상 코딩을 할때 여러분들이요, 입세션 처리를 트라이 입세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트라이 구문, 트라이 그 다음에 입세트 처리를 저희가 할 거고요. 구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IO잖아요. 인풋 아웃풋, 우리가 파일들을 입출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파일을 여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입세션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으로 이게 입세션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파일을 열수 없습니다. 한글로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오류를 또 여기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위에서 이제 싱글 쿼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냥 싱글 쿼터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오류가 없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우리가 이 파일을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파일을 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F4키를 누르시면은 이게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요 부분이 이제 뜬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노서치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류 페이지를 넣어야만 좀 깔끔하게 이제 보이겠죠. 뭔가 고급지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파일을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오류들, 혹시나 그 뭐 파일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파일이 없어서 발생하는 오류겠지만은 혹시나 뭐 다른 오류들이 발생하면은 오류가 그냥 뭐 발생했습니다. 예, 그 외의 오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좀 더블 커터를 많이 사용해서 싱글 커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읽었습니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입세트에 관련된 그런 예외 처리들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5키를 이제 누르시면은 파일이 나오고 이제 성공적으로 읽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진 else문으로 이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동작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동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부터 파일들을 여는 방식은 항상 이 with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깔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종료할 것을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파이썬에서 파일들을 읽을 때 with의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예외 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